4차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네. 나이는 23세입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87년도 대회 1회 월드컵도 1등을 했고요. 3회도 1등을 했습니다. 네. 정영석. 83kg 이하 미들급 결승전. 칠레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하나를 따놓고 있는데요. 이제 금메달이 네, 금메달이 없군요. 네, 금메달을 했습니다. 칠레가 이 세계대회 참가한 이래 몇 번 참가를 못했지만요. 네. 네, 지금 뭐 정확한 왼 얼굴 드롭치 키로서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정영석.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워낙 경기를 이제 오랫동안 치르다 보면은 결승전에서는 부상 투성이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핀란드 준결승전에서 핀란드 선수하고 대전할 때 왼발 돌려차기 하다가 발등에 약간의 그 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들급 결승전 내려찍기 다시. 오른발 돌려차기 계속된 공격입니다. 정영석 내려찍기 받아차는 칠레 실대로 그렇죠. 뭐, 경기가 전혀 완전 압도적인 그런 우세한 경기입니다. 네. 정영석 23살 현대자동차 소속입니다. 181cm 뒤풀이차기 빗나갔습니다. 네, 첫 동작에 먼저 공격으로 가지 말고 상대가 뒤로 물러주니까 한 발놀림에 의해서 네, 저런 동작이에요. 네. 다시 뒤차기 장애 칠레의 신테로 렌소 선수 26살입니다. 경호부대원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고 네. 4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국제대회 입상 경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남미 선수권대회에서 헤비급에서 1위를 한 선수인데요. 이번 네. 세계대회는 한 체급을 내려서 미들급으로 출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체급을 한 체급 내리다 보니까 경량급의 그 스피드면은 전혀 나오질 않고 있군요. 1회전 45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뒤차기 하는 선수를 왼발 공격으로 밀어차기로 제압하는 정영석. 네, 정확한 득점이었습니다. 네. 완전히 지금 뭐 겁을 먹은 상태입니다. 차기 다시 내려 찍기 폭풍 걸려서 돌려차기 이번 나래차기 비슷하게 하면서 몸을 돌려가지고 말이요. 네, 그런 돌려차기 공격으로 했는데 네. 정확한 그런 득점타는 안 되고 지금 칠레 선수가 조금 뒤로 겁을 먹은 표정으로 물러준다고 우리 정영석 선수가 너무 서두르고만 있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네, 상대의 그 신체의 능력을 빨리 찬스 포착해서 좀 멋들어진 경기로 연결을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다 되었습니다. 1회전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 말도 잘 통하지 않을 텐데 선수들에게 참 마음을 같이 통하게 나눈 다음에 작전 실시를 한다는 것이 말이죠. 네. 웬만한 그 호흡 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데 금메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결승전에 올라왔다는 자체만으로도 네. 상당히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조남수 코치의 그 뒤후려 차기 다시 돌려차기 시도하는 정영석. 지금 정창 코치 지시했던 대로 오른발 이중발로 얼굴을 공격하라고 그랬는데 네. 약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작전은 아주 좋았습니다. 네. 미들급 결승전 정영석 선수와 칠레의 렌소 신테로 이번에 안면 몸통 돌려서 후여찬 것 같은데 말이죠. 네. 후여차기로 안면을 공격을 했어요. 지금 현재 1회전에서 렌소 신테로 선수가 자꾸 뒤로 빠져주니까 거리를 못 맞췄는데 네. 2회전에서는 대래 칠레 선수가 공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반격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졌습니다. 오른발 뒤으로 체기를 받으려고 자꾸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왼발만 나와준다면 바로 안면 강타로 될 텐데 1회전에서 1득점을 하고 있는 정영석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2회전 왼발을 주면서 네, 뒤 후려차기 이런 걸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네.
단순 동작으로 자꾸 끝나고 있기 때문에 저지가 되는데요. 단순에서 바로 복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왼발 돌려차기 칠레의 1분 10초. 아주 다양한 공격 기술을 갖고 있는 정영석. 옆차기 공격. 자신을 갖고 공격을 유도합니다. 뒤차기. 네. 갈려. 50초를 남겨놓고 갈려. 제9회 세계 남자 태권도 선수권 대회 최종일 경기. 최종일 경기에는 미들급과 팬텀급의 결승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남자부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미들급 결승전. 우리나라의 정영석과 칠레의 랜서 신테로. 지금 몸을 좀 자세를 바꿔갔고요. 상대가 왼발을 자꾸 들어주니까 왼발을 주어서 상대 왼발을 들게 하고 오른발 뒤후 대착이나 뒤착을 연결하면 좋을 텐데. 네. 이중발을 시도해봤던 정영석. 7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7초 기다려봅니다. 상대가 공격을 안 해주니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2회전이 끝났습니다. 네. 네, 2회전에서도 그렇게 큰 좋은 기술은 몇 가지 연결은 됐지만 정확한 득점타가 없이 우세승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네, 우세에 그쳤습니다. 돌개차기 중심을 잃는 정영석. 1대 0으로 앞선 가운데 2회전에서 우세를 기록한 정영석. 내려찍기 시도하는 칠레. 이번에 뒤차기, 얼굴 뒤차기. 좀 약파였습니다. 그 자꾸 첫 동작에 저렇게 득점타로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저러지 말고 상대 동작을 몸놀림을 주어서 상대 동작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연결해주면 좋을 텐데요. 밀어차기. 네. 이번에는 칠레 선수의 발이 엇갈리는 바람에 슬립으로 넘어졌습니다. 네. 뭐 득점과는 아무 연관이 안 되겠습니다. 이 복싱에서도 마찬가지만 그 리드잽. 네. 그것이 꼭 상대를 가격을 해서 데미지를 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네. 상대의 반격을 유도하는. 네. 그러한 펀치로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는데. 네. 네, 정영석 선수의 경우에는 여러 번 지적해 주신 대로. 네. 몸놀림이 좀 부족하군요. 네. 아, 지금 오른발 몸통 돌려차기 정확하게 공격이 됐습니다. 네. 정영석 미들급 결승전을 벌이고 있는 정영석. 저렇게 큰 동작의 허점을 빨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네. 그렇게 하고 헤비급, 미들급, 웰터급 이런 중량급 선수들은요. 네. 저렇게 한 번에 공격을 해서 정확하게 득점을 따내는 그런 무거운 중량들이기 때문에요. 둔탁한 경기를 하고 있어요. 네, 경량급 선수들은 굉장히 고난도에 의한 기술 동작이 회전력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러나 이 태권도에도 그 저런 중량감과 우리 정영석 선수는 여러 가지 기술을 다양하게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55초. 내려차기 시도. 아직 이렇다 할 득점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려찍기 빗나갑니다. 네, 아직 서두르기 때문에 저런 동작이 득점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안쪽으로만 넣어준다면은 얼굴 찍어차기 유효타가 몇 번, 몇 차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1회전에 너무 자기의 체력을 소비를 했어요. 거리를 맞추지 못하면서 계속 공격해서 현재 보면은 조금 지친 상태도 엿보이죠? 네. 밀어차기. 15초를 남겨놓고 3회전 치르고 있습니다. 10초. 체력 소모가 초반에 너무 많았군요. 네, 많았습니다. 네, 정영석. 상대가 오늘 급 결승전 시간 다 되었습니다. 네. 상대가 뒤로 빠져주고 공격을 못한다고 자기에 있는 고난도 기술을 다 발휘하려고 달려들다 보니까요. 거리는 안 맞아주고 10만 소비했던 그런. 역시 3회전에서는 우세를 기록하면서 정영석 선수가 1대0